충북이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충청권 대망론이 부상하는 데다 국회 지형도 어느 때보다 유리한 형국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 정책협의회의 첫 대상지로 충북을 선택했습니다. 충북은 영남에 치중된 SOC 예산 배정 불균형을 부각하며 균형 차원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3개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풀어지지 못했던 현안 사업들, 또 다소 좀 억울하게 생각했던 사업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예산 배정 키를 쥔 예결소위에 충북 의원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충북에서 예수대정소위 등록을 약속드립니다.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상황에 청주가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올라 충북으로선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10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충청권에 대한 SOC가 할당이 찍다 보니까 계속 밀린 건데. 충청북도는 이어 청주국제공항에서 주기장 확장과 계류장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충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가 예산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